때 넣어야지 저걸. 엄마. 밖으로까지밖에 안 보여. 이 부추가 영양 부추가 돼가지고 숨이 안 죽는 거. 술 좀 늦거렸어. 좀 많이. 술 많이 안 먹거든. 순두부인데. 이거 들어가니까 간이 딱 맞네. 맞지 당연히. 너 그거 좀 떠내. 안 보이는데. 이거? 우와. 맛있는데 맛. 냄새 안 나? 괜찮아 맛있네. 난 요즘에 진짜 비린 거 못 먹어. 이상해졌어. 미각이 절대 미각으로 가고 있어 지금. 응? 오늘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싸겠죠. 다 먹어. 싸줘. 쌈 배추 빨리 먹어야 돼. 쌈 배추 엄청 많아. 또 있어? 없어. 한 통 있어. 어디에? 안 씻은 거. 어디에 장봐놨어? 김치통에. 미쳤어. 한 박스 사왔잖아 경주서. 그걸 왜 사? 한 박스는 사. 방 갈게. 저 할머니 좋겠네. 전화하는 거 아니야? 국밥장사는 할까 엄마? 국밥장사는 진짜 쉽고 맛있잖아. 이건 맛없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재고 처리도 쉽고. 시국물처럼 계속 끓이면 안 돼 이것도? 족발 삶듯이? 응? 국밥도? 처음에는 그 맨날 삶잖아 큰 솥에 계속 그 물 더 붓고 삶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. 그래? 그럼 매일매일 새로 끓여야 돼? 그럼. 아니, 너무 그렇게 하면 맛있어. 뭔가 너무 물러지 팔고.
이거 아 씨발 한 끼 먹기 아깝다 좀. 근데 다 먹었어 엄마. 없어 국물도. 부추도 엄청 맵네. 야 부추도 머리 부분이네. 고춧가루 때문에 매울걸? 부추 씹었는데 머리 부분이 매워. 그래? 수육을 하나도 안 먹어. 그것도 먹어. 많은데. 골고루 먹는 거지 뭘. 저 묵 같은 거야 아가 아가. 근데 머릿고기 비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은데 난 진짜 비계는 좀 싫어.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마 해질 않아요. 국민연금도 없었으면 좋겠어. 국민연금 싸다 그거. 어디다 쓴지도 몰라. 눈먼 돈이야, 새끼들. 우리가 마이너스 6도라고 새벽에? 아니, 헐 우리가 아니잖아. 우리가 마이너스 1도 정도. 1도도 안 될걸? 요새는 날씨도 조금 낮고 옛날 봄하고 달라. 엄마 큰일 났어. 젓가락질 연습 좀 해야겠어. 애들 오는데 응? 할머니 바보가 젓가락질 못한다 이러면 절로. 걔네 비행기 어떻게 타고 올라오나 지금 걱정이야.
애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. 우리 집에서 시딩까지 몇 시간 걸려? 3시간? 와,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멀네? 당연하지, 엄마는. 뭔 소리야. 역시 여기 같은데? 청풍 넘을걸? 땅이 크는 소리. 그거 타는 거 일도 아니야. 10시간 타는 게 힘들지. 국물을 하나 좀 넣어. 국물을 살짝 넣으면 되잖아. 다 먹었다 생각해 지금? 사드가 다 썼네. 왜 그래 엄마. 엄마 쑥 먹어보잖아. 나 후추 씹었어. 뭐라는 거야? 후추 하나 씹었다고. 후추 다 뺐는데? 그거 씹으면 어떡해. 씹으면 안 되는데 뭐 이 안 나갔어? 물렀는데 왜 안 나가. 후추가 뭐 어떻게 물러. 딱딱하지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? 15,000원입니다. 예상이에요. 면적 뭐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6배야 그래. 근데 인구는 작잖아.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. 인구가 너무 많아. 사람이. 빨리 좀 받아줘야지 다른 나라에. 아니 우리나라는. 우리나라 면적은 한 1,000만 명만 살면 돼. 예쁜 건물들 다 회피됐을까. 우와 죽었겠다. 난 전쟁 남은 독립군으로 활동할 거야. 독립군 독립적으로다가 저기서 가서 떼거리를 뭉쳐 싸우면 안 돼.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. 그 크림반도 달라고 그러는 거지? 저는 러시아 점령했어. 이번에? 원래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다 러시아였어. 구라치고 있어. 저게 우크라이나가 질 수밖에 없는 생각 그게 뭔지 알아?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를 쓰거든? 근데 우크라이나어를 쓰면 약간 사투리 쓰는 느낌.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서울 표준말이고 우크라이나어는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쓴대. 그러면 안 되지. 지네 나라인데 그걸 써야지. 그러니까 전쟁이 못 이기는 거예요. 저 죽었겠다.
그 남자는 코로나도 무섭지 않았을 거야.